더 팩트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D2Day Arcade 야쿠입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대중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컨셉이 좀 강한 약간 카리스마 넘치는 거라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신선하게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반반의 저희들의 생각이 있었는데 되게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관심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내심 뿌듯하면서 기분도 되게 좋았고 빛은 되게 다른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풋풋할 수 있는 거고 되게 약간 힘나고 약간 웃음 짓게 하는 그런 미소 짓게 하는 곡인 것 같아서 좀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지 않았나 싶고 뭔가 대중 여러분께서 그 공감되는 가사를 들으면서 약간 우리 그룹에 대한 진정성을 더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끼리 있을 때는 여자 걸그룹 춤추고 그러긴 하는데 무대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다섯 명 다 멋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예쁜 것보다는 네. 멋있는데. 뭔가 약간 더 카리스마 있고 그런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실력파라는 말을 네. 외모나 다른 것들보다는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말 들었을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힘들기도 하고 그 남자 거를 커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좀 몸이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도 되게 자주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몸은 힘들고 아픈데 저희가 막 더 하고 싶고 더 막 멋있는 거 찾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더 약간 의욕적으로 먼저 찾고 먼저 나서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력 넘치는 아이들이 모여서 디아크한 팀이 되는데요. 여러분께 앞으로 보여드릴 모습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디아크였습니다.